도로를 점령한 일명 에어풍선이라 불리는 야외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모두 불법 광고물이고 실제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은 형식적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선진 기자입니다. 최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살 아이가 팔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에어풍선, 즉 옥외 광고 설치물에 전선을 덮은 철판에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핸드폰을 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엇을 뭐 건물을 찾는다던가 두리번거린다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땅을 보고 걸어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발만 보고 걸어가나요? 가게 앞에 내놓은 에어풍선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도 자칫 잘못하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이런 에어풍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불법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여기 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하시기로 하는 줄 알았던 거고. 관련 법상 일정 크기 이상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둘 수 있는 목재나 아크릴로 만들어지지 않은 간판은 입간판으로 볼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은 형식적이고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도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이고 위험해도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는 이유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심하게 막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하진 않아요. 궤도 위주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옥외 광고물 관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